예수님 깨달아야 할 말씀을 오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마음 판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사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정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 기대하면서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했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 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 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업을 물을 자의 밭을 떠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질문을 합니다. 룻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와서 놀래서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까요? 룻기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지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고 말해요. 에샤알이라는 히브리어가 10이라는 숫자에 또 10번째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셸이라는 11조에서부터 나온 단어다. 레위기 27장 32절을 보면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가면서 10번째 되는 건 무조건 여호와의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갔다가 드려야 되는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모압 땅에서 그 10년에 그들이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은 그러니까 아 그냥 완전히 패망했구나라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10번째라는 10년이라는 10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물에서 거룩하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때가 될 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얻은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 사람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다 팔았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 아들을 만들 수도 없어. 아들이 다 죽었어. 이제는 그 기업이 다시 얻어진다 할지라도 땅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후손을 잊지 못하는 건 저주입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기업을 잇는다라는 얘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잇게 한다는 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해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만민의 구원을 이루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의 표징이 그들이 맞은 할례였다라는 사실이죠. 표징까지 줄 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룻기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 살아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이삭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아들에게 담겨지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 룻기에서 10년이 되어졌을 때 룻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옵니다. 이 룻이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온 이 이야기는 그냥 룻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10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오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기업을 이어서 나아가게 하고 자기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아야 하는 그 줄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분명히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바로 다윗의 왕의 위를 가지고 올 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유대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메시아가 오는 아들을 낳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죠. 소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말하라 표현한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감히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있으라는 말로 잘못 받아들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 이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도 누군가 준비시켜 나를 만나게 하시든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어서 일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것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갈 만큼 기근이 있었어요.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양식이 없었던 때에 이제 주님이 그들을 돌아봐서 양식을 주었을 때, 이것이 그냥 양식을 주었을 때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양식을 준다는 소문을 나오미의 귀에 듣게 하시고 이제 룻을 보내신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왔지만 그 기근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 땅에 폐망이 이른 것 같지만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비틀비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주의 말씀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대. 메시아가 올려나 보다. 모두가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의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몰라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참된 길이고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에서부터 건져줄까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룻기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에 이제 양식을 주신 거예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진 그때에 주님은 나오미를 모압에서부터 소망이 끊어진 자, 그러한 죽은 자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느 밭에 갔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룻은 어떤 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양식이 없다가 생겼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이삭을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쉽게 이삭을 주라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죠. 가뭄 후에 추수 때에 곡식을 얻는 것은 너무나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가 놀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냐?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알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언제든지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곤란하거나 궁핍한 자가 있으면 내 손을 펼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이르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말한 보아스라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부유한 자예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같은 유다족 속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것을 나누는 사람인 것을 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 누구고 죽은 자 누구냐? 살아있는 자는 그나마 자기의 그 족속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자예요. 생명을
얻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죽은 자는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자, 도무지 회생되어질 소망이 끊어진 자, 그가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죠. 이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산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기 때문에 산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없이 산 이방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나타내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기업 물을 자의 규례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물을 자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가나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영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물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마치 내 것처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목사에게 맡긴 것은 그 양떼가 잘 예수님 앞에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라고 말해요. 거류민이 뭐예요? 잠깐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잠깐 동거하는 사람. 누구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잠깐 머무는 곳. 이 육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육체 살고 있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요.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을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서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헐뜯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그가 잠깐 거류하는 동거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동거하는 동거인이 집 관리를 잘못하는 거일 뿐이에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그 도적을 쫓아내지 못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뿐이지, 그래서 속죄제 중에 잘못된 것은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끔 얘기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말이냐, 내게 먼저 알게 하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삶도 네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말해야 합니다. 동거인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 집 내 땅이잖아요. 내 집 내 땅이니까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다
다른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놔두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무른다는 말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로 찾다, 회복하다, 상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이야기가 도로 찾고 회복하고 상환한다는 얘기는 나오미의 밭을 도로 찾아오고 나오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다 회복하고 또한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까지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란 얘기는 내 친족 중에 부유한 자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른 여러분 옆에 고통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 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주님은 먼저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풍요함을 주신다란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보아스는 유대지파 요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다윗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 세우신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져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다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의 보증을 누가 한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보증을 한 거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빼앗긴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는 보증을 하셨는데 그 보증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이가 바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는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일곱 인을 다 떼셨다. 완전히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신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얻는 기업의 확증을 가지셨다고 믿으십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시고 다 회복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에 이미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내 심령에 가득 차게 누리느냐 얼마만큼 이 풍요가 내 것이 되어지느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만큼 그것을 나아갈 때 더 느끼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날 때 자란 만큼 지혜가 알아지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요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름부음이 하얀없음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부음이 넘쳐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풍요하셔서 이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 품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풀어서 다 올라가셔서 책을 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도록 주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룻이 가난한 자예요. 이 나오미가 가난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완전한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자.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이런 자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음을 준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풍요한 게 준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심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나는 가난한 심령인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죄를 썼다가도 무슨 간으로? 기쁨에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일에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지혜요.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나가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공격할 수 없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열어주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역을 주로 하셨느냐, 그것은 가난한 심령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예루살렘 또는 여리고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심령을 누가 돌아보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파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내 심령에 벅차게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은혜다, 우리의 정말 사랑이다라고 그걸 느낀 자만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와 같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단 하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소망, 기업을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하신다는,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 기업을 물을 자의 규례 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은 확신이 안 서요.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 며느리 룻이 어찌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가,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혹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진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약속하신 기업을 물을 자의 규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풍성하게 부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이삭을 줍는 역사를 이루게, 여러분과 혼인하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실 걸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왜 하필은 10년이 되었을 때였냐?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 방법이 있을 때는 일하지 않고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역사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과 내가 동거하며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집을 잘 꾸미며 주님과 함께 내가 이 풍성함을 나눠서 아버지의 집을 확장시키는 역사 주님 이르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밭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권유도 21절 말씀에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 역시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다면,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거 붙잡아야 되죠. 베드로가 뭐래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왔다가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에 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 말이죠. 나오미의 그 권유를 룻이 받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만을 받고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 걸 의미하고 있죠. 언제까지?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말씀의 복음 안에서 늘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웃기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십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 매일 그 말씀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간다면 옆에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 옆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하는 말, 여러분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고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간다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막 무슨 일을 한다고 방언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짜 방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이냐? 그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계십니까? 내게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그 모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 추수를 마치기까지 오늘 마지막 자 23절 말씀에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신대요. 여러분이 혹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인내로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룻처럼 가난한 자. 하지만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상속으로 얻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자기의 태에서 다윗왕이 오게 하고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의 부요함은 바로 그 고난을 인내로 통과했기 때문에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매일 가서 이삭을 주는 이 일, 자기를 버린 삶입니다. 오직 그 이삭을 주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자예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란 말씀대로 순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우린 이런 자인 거 믿으십니까?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자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육으로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근데 왜 예수님 육도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면 늘 부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부요한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부요한 자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부요한 자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또 가난한 자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요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가 이것을 나누느냐 보고자 함이에요. 네가 그 모든 것을 구제하지라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주님이 맡기신 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쓰여지도록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룻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얻어진 풍요로움으로 나오미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풍요를 주님으로부터 누리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영혼들을 또 살리고 또 세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모든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룻이 자기가 배불리 먹고 가져가서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드렸을 때 그 시어머니도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